뭐예요? 직업이 있어요? 예. 뭐 합니까? 저 일식 요리사입니다. 사장님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예, 예. 사장님 그 건달 사주예요? 깡패 사주. 아, 제가요? 네. 직성도 굉장히 높고요. 예. 그리고 그 완전히 그 눈에 살기가 굉장히 많아요. 살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으니 그런 사주를 타고난 자가 어? 칼을 들었으니 괜찮습니다. 근데 막 올라오면 어? 이게요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돈다 그래야 되죠. 한 번씩 돌아야 되거든요. 눈에 힘이 풀린 채로 막 뭐든 쑤시고 어? 부시고 이런 거 해야 되는 사주예요. 상황이 원래 타고나게 이런. 그랬으니 관제 물리고 어 이러는 일도 많이 있어야 되고. 근데 지금 나이가 7수까지 왔다 그죠? 예. 7수까지 왔는데 그 때문 한다고 보여지고 너무 마침맞게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살이 있어. 살이 무슨 뜻이죠? 살기가 있다고요. 아. 살기가 있는 양반이 어? 그런 무시무시한 칼을 들고 그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하다. 위험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예? 예. 누구 하나를 죽여도 목을 따도 굉장히 이상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그 사장님 직성이 높습니다. 예? 높기 때문에 많이 빌고 닦으셔야 되겠고 기본적으로 예. 어디 산이든 어디든 좀 다니셔야겠어요. 아... 다니시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올해 그 지나간 것들은 지나간 건데 올해 대운이 들었시다. 사장님이 좋은 운이 들었어요. 아 제가요? 예, 좋은 운이 들었는데 옮겨도 좋고 아니면 확장을 해도 좋겠는데 그게 생각보다 지금 쉽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 올해도 그렇고 지금 별로 크게 어 이게 금전에 성불이 있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아닌데 만약에 그 올해 생일달 지나가고 조금 예. 이제 선선해지겠어요. 그죠? 선선해지고 나면은 좀 괜찮을 거라고 그러고. 근데 일단 그 살이 너무 그 심하게 들어있다 그래야 되죠? 살이 너무 느껴져요. 마스크 한번 벗어보실래요? 아, 얼굴 잠깐 볼까요? 예. 됐어요. 쓰셔도 되고 벗으셔도 돼요. 네. 그런데 그런 기운들을 어? 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던 것들이 지금은 조금 약해졌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짙은 그 살들은 아직 내 눈에는 보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풀어먹고 산다는 게 사실 쉬운 일 아니거든요. 사장님 사주팔자에. 네. 일식을 어떻게 하게 됐어요? 저희 형님 때문에. 형님 때문에요? 네. 형님이 하고 있어가지고 배웠어요, 기술을? 예, 저희 삼형제가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되셨어요? 저 한 19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도 좀 그 예. 뭐라 그럴까? 그런 것들로 풀어먹고 살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게 프리랜서로 좀 뛰고 있거든요. 1당 개념으로. 네네. 요걸 했는지가 제가 서른 살 때가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못지않게 그냥 이제 사람들을 좀 데리고 네. 제가 아이템을 내서 네. 이제 거래처를 좀 뚫고 가 거래처를 네. 가는 게 이제 일반 횟집이겠죠. 그 이제 휴무를 하니까 또 문 닫을 수는 없으니까 그 저희 같이 이제 기술로 이제 네. 해가 하나 하루에 1미 네. 이제 1미를 받고 네. 이제 그걸 하다 보니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그 머리를 써보니까 좀 있더라고 좀 말 따라가지고 네.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리고 뭐 다른 걸 이제 좀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 네. 좀 다른 걸 조금 네. 좀 오해 보면 뭐 이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좀 그런 거 아는 선배 때문에 또 일 좀 도와달라고 하면 좀 도와주고 네. 뭐 지금도 아까 전에 뭐 이사 좀 해달라고 해가 그냥
가가 좀 이사해주고 네. 차가 또 있거든요. 네. 보다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조금 네. 뭐 하다 보니까 요것만 하기가 될 일은 아니겠더라고요. 보니까 또 조용할 때도 있고 하니까 이것만 해야 되겠다. 이것만 할 수는 없겠다. 예. 하는 게 아니라 예. 상황이 그렇게 되겠죠, 그죠? 예, 안 하고는 안 되는 상황이죠. 예, 가만히 있으면은 또 전화가 와가 좀 도와달라. 뭐 하다 보니까 뭐 끼고 섞이고 뭐 하다 보니 아 이건 뭐 다른 무리들도 있고 어 형님 동생 하면서 댕기는 양반들도 예, 있고 그래갖고 저도 안 그래도 지금 맞아요. 이제 산을 조금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 산을 좀 많이 다니는 편이에요. 산악회로 이래 네네 하시는 거. 네. 그 제 건강은 좀 어떻게 되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은 아. 거는 괜찮은 건데 예, 예.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라 예. 기본적으로 그 금방 얘기했던 건달의 사주를 아. 타고 지고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형태는 그런 양반들이랑 비슷하다 그죠? 네? 마음을 많이 빼앗습니다 제가. 비었어요? 예, 이제 산에 가면서 예. 이제 좀 약간의 어릴 때 이래 살아가면서 조금 어렵게 살다 보니 뭐 남의 걸 좀 틈을 내는 것도 좀 있었고 네. 그 하다 보니까 요게 지금 많이 이제 좋아졌는데 네. 지금 먼저 뭐 지금 저 뭐 조금씩 마음을 많이 빼앗아갑니다 지금. 그리고 한 9월 달 정도 돼가지고 죽전 내거리 쪽에 이사를 가거든요.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까? 네. 아. 오래 움직이거나 예. 뭐 이제 이러는 수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아 그랬으니까 이제 9월 달이면 이제 9월이나 10일 날쯤 되면 입주를 하거든요. 괜찮습니다. 아까 이제 가을쯤 되겠나 선선해지면 예, 예, 예. 예, 움직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 또 마지막에 또 그때 가시는 것 같으면 예, 예. 따로 비방이나 이런 거 없이 예, 예.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괜찮아요. 그러십니까? 잘하시고 계세요. 그래. 잘하고 계세요. 마음도 잘 너무 잡고 계시고 응? 근데 순간의 선택이 모든 예. 일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예, 선생님. 어느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굉장히 아직 불안한 요소들은 있고 아직 그 살이라는 거, 그 살기라는 거는 내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살은 걷는 게 좋겠지만 일단은 자기 수양이 계속 먼저고 자꾸 그런 쪽으로 무리지어 다니지 않도록 조금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관제가 물려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차하면 인생을 곤두박질 칠 수도 있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있다. 그랬으니까 아직 그 살을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타고난 사주팔자를 어떻게 바꾸겠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태어나가지고 처음에는 못 모르고 살다가 나중 되면 생각도 하게 되고 철도 들고 이러다 보면 어? 괜시리 아닌 것도 알면서도 가보게 되고 오기도 나서 또 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포기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나이를 먹잖아요. 그래서 시근이 들고 철이 들고 부모가 되고 다 그러는 건데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부모 귀한 것도 알고 이제 다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건데 아직까지 이 시대주는 그런 성찰들이 굉장히 부족하다. 아직도 어? 거칠어 하는 것들이 있고 어? 아니면은 가오라든지 어? 호의라고 생각하면서도 결국에는 뒤로 계산하는 그런 형식들이 그리고 성격들이 때로는 인생을 잡아먹을 수도 있어. 그랬으니까 그러는 것들 조심하고 조의해가지고 예. 응? 위험한 거는 없어요. 위험한 거는 없고 조심하고 가릴 건 없지만 기본적으로 타고난 그 살기가 어? 한 번은 인생을 망칠 수 있겠다는 할머니 공수가 있다. 그랬으니 그거 조심하고 예. 어? 디디고 가다가도 또 한 번 디뎌보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가고 갑자기 올라오는 미친 직성을 한 번은 느끼게 될 일이 있을 거다. 그때는 무조건 그림 예. 무리지어 다니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만. 네. 저희 어머님이 네. 이제 한 3년 전에 네. 이제 좀 투병으로 해내가지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네. 돌아가시고 난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어머님하고 제가 모시고 살았는데 네. 이제 저희 형제가 7남매 중에 제가 막내거든요. 네. 좀 그 형님들도 내가 제가 봤을 때는 참 모나고 이러니까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냥 형제들이. 네. 그럼 이제 누나들은 연락하는데 근데 형님들은 이제 제가 둘이랑 보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
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선배들도 못하고 그래도 형제들 빠이 없다. 그걸 뭐 어떻게 풀어야 될지, 어떻게 제가 마음을 이제 뭐 이제 조금 많이 내놓다 보니 이제 뭐 용서가 조금씩 되고, 어떻게 접해가 이래 또 가야 될지 처음에. 아니면 이렇게 그냥 피해 안 보고 그냥 서로 간에 이제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묻어 가야 될지. 아직까지는 뒤쪽이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시기상조고. 예. 그래, 형제 시간에 잘 지낸 거 좋아. 우애 있게 지내고 하는 거 좋은데. 예. 그런 원망들이 한들이 있다 보면 내가 우려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날 수도 있는 거고,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그죠? 예. 갑자기, 인간은 갑자기 화가 나는 거지 준비해놓고 화가 나는 스타일은 아니야. 예, 그랬는데 아직 살이, 살기가 아직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그랬으니 지금 올해 대운자고, 그리고 일단은 뭔가 해야 됐을 때 해놓고, 예, 뒤에 가가지고 마무리해도 늦지 않지. 괜찮아. 아, 제가 좀 아직은 아니야. 아직 그럴 그릇이 저도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약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언제쯤이 하애가 될까, 그냥 안 볼 수는 없지 않나. 그렇죠.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저도. 아닙니다. 그 살의 기운이 조금 더 내려지고, 예, 어? 좀 이렇게 묻어지고 나면 나는 자신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우발적인 사고는 그렇겠죠.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랬으니까. 또 보면은 또 털려질, 네, 수도 있겠습니까? 그럼요.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아직도 내가 불안하거든요.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그거 좀 조심하셔야겠어요. 예. 그랬으니까 조금 어? 큰 거는 좀 피하고 갑시다. 당분간은. 예,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나중에 어? 예.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 아유, 예, 선생님.